네, 안녕하십니까. 독학색소폰 여러분. 오늘은 피아노, 실음악기라고 합니다. 피아노하고 알토색소폰, 테너색소폰이 같은 음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이렇게 엄지척 들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밑에 악보를 한번 내보내 드리겠습니다. 피아노를 기준으로 해서 가온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를 피아노로 연주했을 때랑 엘토색소폰, 테너색소폰으로 연주를 했을 때는 음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주 악기라고 하죠. 엘토 테너를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자, 가온도, 피아노에도 기준도가 있어요. 이 도가 많죠, 여기는. 피아노는 음역이 넓죠. 이렇게 넓습니다. 이게 다 음역이죠. 아주 고음, 아주 저음 이렇게 낼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되는 도가 있습니다. 기준되는 도. 맨 위엔 피아노 악보고요. 밑에는 엘토 테너 색소폰인데, 피아노로 기준으로 해서 기준 도, 가온도라고 하는데, 도음을 연주를 했을 때 엘토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라 음을부터 연주를 해야 음역이 소리가 똑같다. 그리고 테너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옥타브를 올려서 옥타브 키를 누르시고 레 음을 연주를 해야 바로 이 음이 난다. 피아노의 기준 도음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엘토 테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음을 실제로 내보면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피아노를 치지 못합니다. 예전에 좀 배워놨으면 좋았을 건데, 뭐 예전에 저도 뭐 여건이 안 됐고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피아노 앞에 제가 앉아 있는데,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피아노와 같이 실음악기, 기타 이런 것들은 실음악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시죠, 이렇게. 자, 제가 여기 잠깐 악보를 내보내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악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 피아노로 연주했을 때 하고 엘토색스폰, 테너색스폰하고 연주했을 때는 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엘토색스폰 같은 경우에는 E플랫 조약기다. 그래서 엘토색스폰으로 도를 불면, 우리가 악보를 보는 도를 불면 피아노 기준으로 해서는 E플랫 음이 납니다. 레샵이죠, 레샵. 이 음이 납니다. 불어볼까요? 예. 네. 도를 불면 E 플랫 음이 납니다. 그리고 테너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테너 색소폰으로 도를 불면 B 플랫, C 플랫 음이 납니다. 그래서 C 플랫 조약기다. 테너 색소폰 같은 경우 엘토 색소폰은 E 플랫 조약기다. 테너 색소폰은 B 플랫 조약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악보를 보고, 똑같은 악보를 보고 불었을 때 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실질적으로 오늘 알아보려고 제가 피아노 앞에 섰는데요. 피아노의 경우에, 오른손 연주를 하면서 이 도, 이 중간에 있는 도를 가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의 1옥타브 도 도를 연주하면 바로 이 부분, 이 위치의 도를 가온도라고 해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 색소폰, 그럼 엘토 색소폰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악보를 내보내 드리는데, 피아노로 도를 불면 엘토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라를 불어야 같은 음이 납니다.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온 도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할 거고요. 엘토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라, 시, 도샵,
레, 미, 파샵, 솔샵, 라 이렇게 불어야 같은 음이 난다는 겁니다. 자, 불어보겠습니다. 레, 미, 자, 제가 약간 자세가 불안정해서 소리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자, 어떻습니까? 피아노로는 가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를 연주했어요.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를 연주했습니다. 색소폰, 엘토 색소폰 같은 경우에 이 음을 같은 음을 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 도는 라, 그죠? 라, 시, 도샵. 이 옥타브 올라가서 도샵, 레, 미, 파샵, 솔샵, 라. 자, 악보 참고하시고요. 요렇게 해야 같은 음이 난다. 아, 그래서 같은 악보를 피아노와 엘토색소폰이 똑같은 악보를 도레미파솔라시도 보고 연주를 하면 음이 차이가 난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너 색소폰하고 피아노를 똑같은 음을 만들려면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테너 색소폰으로. 아, 자, 다시 악보를 한번 내보내 드리겠습니다. 피아노를 기준으로 가온 도라 그랬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기준 음이 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아, 요 음을 연주를 하려고 그러면 악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테너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옥타브를 올려야 됩니다. 아, 테너가 저음악기라고 그러는 이유죠. 그죠? 같은 음, 가온도, 기준음이 되는 도를 연주를 하려면 테너 색소폰 같은 경우는 일단 레, 옥타브 키를 누른 레를 불러야 같은 음이 납니다.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자세가 좀 불안해서 음정이 좀 떨리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악보를 한번 다시 참고하시고, 피아노로 기준으로 해서 가온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를 그대로 그 음으로 연주를 하려고 그러면 테너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옥타브를 올리고, 그죠? 옥타브 키를 누르시고, 옥타브 키를 누르시고, 레, 미, 파샵, 솔라, 시, 도샵, 레. 3옥타브 레를 테너 색소폰 같은 경우는 불어야 피아노의 한 옥타브 도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음역 차이가 많이 나서 이 피아노로 우리가 그냥 1옥타브 테너 색소폰 기준으로 레를 불면 이 음은 피아노로 치면 기준 도에서 한 옥타브 밑에 도를 쳐야 이런 음이 난다는 거죠. 이 음을 테너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1옥타브 레를 불어야 한 옥타브 피아노를 기준으로 하면 한 옥타브 밑에 도 음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테너 색소폰은 저음악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한 강의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그러면 조금 더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실음 악기, 피아노, 기타, 이런 것들 있죠. 멜로디언, 멜로디언이라나요? 이런 악기들 하고, 엘토 색소폰하고 테너 색소폰의
음정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피아노를 기준으로 가온도, 기준이 되는 도에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를 하면 엘토색스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라, 시, 도샵, 2옥타브 도샵, 옥타브 키 누르고 레, 그죠? 미, 파샵, 솔샵, 라 이렇게 불어야 되고, 테너색스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일단 옥타브 키를 눌러야 된다고 그랬죠? 옥타브 키를 누르신 레, 미, 파샵, 솔, 라, 시, 도샵, 레 이렇게 부르셔야 음이 같은 음이 난다. 요걸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 강의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엄지척 있는 거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